현재 전자책 어플리케이션 이그제모는 아이패드에서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박창수 기술사님, 이제 발송 배정 기술사를 시도를 하셨는데 기술사를 따신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이제 93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업한 곳이 공기업이었는데요. 직장 생활보다는 보다 다양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을 원했고,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기술사가 되면은 진로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술사 공부의 뜻을 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공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니셨던 공기업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다니셨던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하고요,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다녔습니다. 기술사를 언제쯤 따야겠다 생각하셨어요? 그 회사 들어가자마자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들어갈 때는 자격 요건이 7년 정도 됐었어요. 실무 경력이 7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7년 정도 놀다가 공부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4년째 되던 해 4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시작이 생각보다 좀 늦었죠. 기술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신 건 언제세요? 이제 완전 이제 예. 주관식도 써보고. 그게 2000년도에 제가 그때쯤 한수원을 그만두면서 가족 생계도 있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자격증이 재취업하는 데 가장 먼저 필요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발송 배정 기술사 시험을 응시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죠. 꾸준히 했었죠. 제가 63회, 64회, 65회 이렇게 쭉 응시를 했었고, 근데 그 앞에 시험들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상 들어간 거였고, 본격적으로 정말 합격을 노리고 한 것은 66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66회는 안 됐고, 68회에 합격을 했죠. 본격적으로 했던 66회, 네. 그건 몇 점이셨어요? 55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입사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만 더 하면은 합격하니까요. 아,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서류 전형은 됐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5살 난제 아들하고 석촌호수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면접 날인데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죠. 왜냐하면 기술사 시험에 합격이 되면은 굳이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고민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일단 그리고 안전공사라는 곳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면접을 응시를 뒤늦게 했는데 합격이 돼서 3년을 근무했죠.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 다니실 때 처음에 입사하실 때는 필기 시험은 없었겠네요. 경력직이었으니까. 그렇죠. 기술사 시험은 입사 몇년 차에 합격하셨어요? 6개월 후에 바로 합격을 했죠. 입사 후 6개월 후에 68회가 됐고, 거기에 필기 합격하고 이제 실기에서는 제가 준비를 좀 소홀히 했더니 떨어져서 그 다음에 69회에 실기 면접 합격했죠. 합격하신 다음에 2년을 더 다니셨네요.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다니셨어요? 일단은 안전공사 업무가 마음에 들었고요. 안전공사는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게 타이트하지도 않고 또 너무 루즈하지도 않고, 그래서 적절한 일량이 좋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긍지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다녔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이제 아쉬웠던 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들이 제가 궁극적으로 가졌던 그런 포부들하고 어울려지면서 이제 퇴사하게 됐죠. 사실은 공기업에 11년을 다니셨는데, 그 다음에 선택한 곳은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제가 이제 설계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에 뜻을 갖고 알아보고 있던 찰나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모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발송배전 기술사를 찾고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 제안이 와서, 약간의 동업 형태, 소사장 형태로 합류해서 제가 전력 설계 감리 분야를 맡고, 그다음에 전기 공사는 그쪽 사장님이 맡고, 측량은 또 다른 분이 맡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업체로부터 자격 수당을 받고요. 그리고 제 사업은 제가 그 안에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한 1년 놀고 한 2년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하자고 하셨던 분은 기술사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사가 없는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하신 건데 첫 기술사로서 이제 공기업에서 기술사 업무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전기안전공사에서. 네. 처음 하는 업무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설계? 일단은 기술사 업무라는 것이 공부하면서도 많은 영역을 배워가지만은 기술사가 된 후에 배우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성상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제 개인 특성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원자력발전소에 시운전부터 했었는데 사회초년생 때부터 처음 해보는 일들을 접해서 계속 익히 했던 일처럼 만드는 일들을 거듭 해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쭉 진행되어서 보니까 기술사 된 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술사로서 나는 처음 보는 보호계정기 정정이라든지 단락전류 계산이라든지 고장계산 뭐 여러 가지 기술사가 하는 역무들 중에서도 처음 하는 거지만 익히 해왔던 것처럼 금방 또 숙달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해오던 일 외에 새로운 일들이 닥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실 것 없이 강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또 인정받고 전문가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기술사의 삶이 기술사 따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같은가요? 좀 다른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훨씬 더 분야가 넓어질 수도 있고요. 또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만큼이 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술사가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또는 기대, 포부 또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훨씬 커질 수도 있고요. 또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사 중에서도 전기 기술사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발송배전으로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초고압계통이 갖는 매력이고요. 제가 이제 입사 초년생 때부터 초고압계통을 담당을 했어요.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악기라든지 큰 동력설비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발송배전이 건축전기보다는 분야가 넓습니다. 건축전기가 설계할 수 없는 부분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송배전을 공부하게 되면 건축전기를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택했던 것 같아요. 현재 전자책 어플리케이션 이그제모는 아이패드에서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건축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발송배전이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발송배전만 할 수 있는 일은 건축전기 못하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초고압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축전기에서 설계는 할 수 있으나 그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전기라고 하면 건축물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기본서라든지 그들이 접하는 공부하는 것들은 분야가 달라요. 그렇지만 건축전기가 이제 설계를 못한다라기보다는 분야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사님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합격을 하셨는데 수험생활 팁이 궁금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공부할 때 제 집사람도 자극을 받아서 양호교사를 공부하겠대요. 그래서 양호교사를 공부하는데 이제 하루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고민을 하냐면 각종 병리 현상, 가령 이질이다, 장티푸스다 그러면 이제 잠복기가 며칠이고 각종 기전 현상에 대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한 3쪽 정도 되더라고요. 그 테이블을 일주일째 외우는데 도저히 못 외우겠대요. 근데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공부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에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만들어줬어요. 가령 이질 그러면은 지읒자에서 21을 연상하는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연상법으로 만들어줬더니 2시간에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테이블을. 그래가지고 본인도 깜짝 놀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봐라,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 단축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할 거를 권고를 했고
그러나 결과는 이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게 제가 다 만들어줄 수는 없고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 만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하다가 이제 안 됐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험에서 보면은 전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저희 공부 학습 방법은 무엇을 공부하든지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것은 팁은 암기 공식을 만들어서 꼭 써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도 만들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만들지 않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 의미 없이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앞자만 따다가 조합을 한다든지 그런데 거기에도 만드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접목을 해서 만들면 오래도록 기억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만들었던 것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지금 한참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들보다 제가 더 빨리 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숙달이 되는 것은 공부 암기하는 암기 공식이 명확하고 또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에어클래스에 샘플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 팁 같은 거는 에어클래스의 영상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팁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보충을 하자면 서브노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기사를 공부하든 기술사를 공부하든 그 핵심 부분을 명확하게 발췌를 해서 반복학습을 하고 반복학습을 통해서 수험 시간에 답안을 명확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중요한 것이 이제 서브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를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고 만약에 방향 설정이 너무 어렵다 할 경우는 가장 잘 되어 있는 서브노트를 확보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는 건데 제 경우는 제가 만든 서브노트를 가지고 기술사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 작년 시험에서도 제 걸로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좋은 서브노트들을 확보를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수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른 기술사도 강의를 하시나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서 건축전기 기술사 연구반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서도 건축전기를 강의를 했는데 건축전기 기술사와 발성배전 기술사는 일부 분야를 빼놓고는 거의 중첩됩니다. 그래서 공통 분야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공부하는 원리도 비슷하고 또 학습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학생들이 빨리 합격권에 이룰 수 있도록 발송배전 외에 건축전기도 강의를 했거나 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송배전 기술사를 공부하는데 다른 전기기술사 기출문제를 꼭 봐야 되나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출제위원 중에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여러 개의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기술사 또는 박사님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실제로 제가 관연도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금해에 발송배전에 나온 문제가 다음해에 건축전기에 나오고요. 또 건축전기에 나왔던 문제가 발송배전에 나오고 또는 전기철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 때 다른 기술사 문제에 출제된 내용까지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특화된 주제 이런 부분들 위주로 서브를 작성을 하고 또 강의 주제로 했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신 기출문제도 다 분석하셔가지고 수록하셨나요? 지금도 130회, 129회 다 분석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죠. 이제 기술사님이 보시기에 이제 새로 나올 기출문제 발송배전 기술사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60-70%는 관연도 문제 위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이제 신기술 또는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개발을 요청하기 때문에 출제위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경향의 문제들을 고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이제 각종 전기 잡지라든지 전기 신문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최근에 회자되는 전력 관련 기술들이 있다 하면은 작게라도 서머리를 해놔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거화해서 가져가시게 되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KEC가 2021년에 적용이 됐잖아요. 이제 전기기사 실기 문제도 종종 나오는데 현업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나올 것 같은 문제도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변화는 이제 전압계통, 접지계통이죠. 그래서 그 두드러진 변화 부분들만 잘 케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변화가 됐다고 하지만은 디테일하게까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압 계급이라든지 또는 접지 같은 면에 예전에 있던 1종, 2종, 3종, 특3종 이런 분류들이 사라지면서 설계서에 의존하게 되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런 변화들을 잘 정리해서 또 사이트에 보면은 잘 정리된 사이트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수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띠형 접지 전극을 이렇게 만드시고 계시는데 또 나중에는 다른 사업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예, 제가 전국적으로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가상현실 VR 기반으로 교육 사업을 하는 건데요. 현재 전기 분야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들자면은 전기 전공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학과는 많이 폐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진입하는 인력은 이제 은퇴 시기에 비전공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4차 혁명 산업 시대를 들어오면서 이제 컴퓨터 응용 기술이 전력 분야에 접목이 돼서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될 텐데 갈수록 전력 구성 인력에 대한 교육 기반 플랫폼들은 종래의 폐쇄적인 그런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혁신하기 위해서 제가 고안한 것이 AI 기반, 가상현실 기반, 전력 시설물에 대한 가상의 공간에서 수험생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해서 전력 기기를 만지고 조작해보고 또 Q&A를 통해서 실무 지식을 취득하고 때로는 게임 요소를 접목을 시켜서 게임하다 보니까 전력 시설물 기능이나 역할들, 구조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가상의 공간과 교육 학습적인 측면을 접목을 한 그런 플랫폼을 구성 중에 있고 작년까지 AI는 아니지만 제 컴퓨터에서 구현되는 3D 기반의 아이템을 완성을 했고요. 완성도는 한 80% 이하지만은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AI 기술 접목을 하면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종래에는 가상현실 기반의 교육 시스템 이것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고 또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취업도 인정을 해줄 수 있게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지만은 또는 대학교에서 4년 교육을 받고 투입되지만은 전력 실무를 너무 몰라요. 신입 직원을 채용해서 보면은 실무를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어떤 기관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아마 5년 이내에 그게 완성이 완벽하게 되면은 인증서도 발행하고 민간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발행을 하고 또는 국가기관의 공학 인증 학점 인증제 같은 것도 해서 무료로 이제 교육생들이 학점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교육 인력 양성 인프라의 구축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출발은 여리지만은 이제 장래에 큰 포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투자 자금이나 또는 조직 인력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전적으로 제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앞으로 조직화가 되고 또 보급화가 되면은 큰 역할들을 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기회와 포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층 도약할 수 있는 큰 발판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의적인 발상과 또 여러분들의 도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 기술사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관계없이 기술사 공부를 추천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취득한 지식들이 꼭 기술사가 되지 않더라도 실무에 있어서 또는 엔지니어링 역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